백기를 퍼키처럼. 아, 어서오세요. 오늘은 몰래 카메라인데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구독자분이 메일이 왔어요. 본인이 만삭 임산부신데 남편분께서 아구찜 가게를 하신대요. 제가 그거 답장 안 했거든요. 일심했어, 일심. 왜 일심을 했느냐. 몰래 찾아가서 놀래켜 드리려고 했는데요. 저희 매니저님이 본인이 BJ인 척 쿠아. 떨어뜨려요, 저 어디? 수입을 할 거고, 저는 음식이 나올 때까지 밖에서 대기에다가 음식이 나오면 들어갈 거거든요. 조금 걱정되는 게 변수가 많을 것 같아. 사장님이 나를 모를 수 있어. 왜냐면 사장님이 그 남편분이시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100% 리얼리티입니다. 와, 오늘 날씨 너무 좋다. 몇 시부터 시작이지? 여기 서도 될까? 몇 시? 후다 갔다 올게요. 가보자, 가보자. 안녕하세요. 네. 조용히 앉아서 저 네, 먹방 촬영하는 상관 없을까요? 먹방 촬영? 네. 아, 저요? 혼자서? 아, 여기 사장님 안 계세요? 저 사장님이요. 아, 사장님이세요? 어, 젊으신 분 사장님 아니셨나? 아, 젊은 사람은 저 2호점. 2호점이에요? 2호점 저쪽. 어, 그럼 제가 잘못 왔다. 다녀왔습니다. 말을 듣지 못해요? 아니, 본인보다 잘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사장님은 2호점에 계신데 2호점이 배달 포장 전문점이라고 해서 일단 와보긴 했거든요. 그 아까 홀 거기는 부모님이 지금 계시고 지금 그래가지고 약간 300% 리얼로 매니저님 뇌정지 왔거든요. 사장님을 찾아왔습니다. 잠깐 주머니에 넣을게요. 메일이 왔었는데 일부러 저희가 답장을 응 안 했어요. 갔는데 이제 사장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아. 알았었는데. 아, 근데 지금 힘드시죠? 만삭이죠? 네. 그래가지고 저희도 막 심사숙고해서. 네. 안녕하세요. 응? 여러분, 이렇게 몰카는 성공 아닌 실패가 되고 저희는 여기 마석이 있는 아구작 아구작에 아구찜 먹으러 왔어요. 아구랑 돼지갈비 섞여 있는 아갈찜 중짜랑 섞어찜 중짜예요. 안녕하세요. 가까우세요 집이? 네. 아, 그럼 다행이다. 배고파, 배고파. 저 낯가림이 심하거든요. 어, 감사합니다. 섞어찜이죠? 네. 오, 여기 다리도 통통한 것만큼. 봉합도 크고. 일단, 오징어. 오, 맛있어. 맛있는데? 고니. 좀 덜 맵게 달라고 했더니 안 매워요. 아, 그 통살 이거 콕콕 찍어서. 와. 원래 평상시 이렇게 양이 나와요? 어, 많이 나오는 편이네요. 제가 블로그에서 봤다니까요. 블로그에서 봐. 아, 오래됐던가요? 좀 적당히 시켰네. 약간 조미료로 간을 하면 끝이 안 깔끔하거든요? 여긴 그게 없어. 나 솔직히 기대되는 거 저거예요. 아갈찜. 발음 조심. 아갈찜. 자, 콩나물 ASMR 들어갑니다. 와, 이거 대박. 와, 진짜 맛있겠다. 돼지갈비. 갈비 먹어볼게요. 와, 갈비가 아구찜이랑 잘 어울리네. 나는 솔직히 따로 넣을 줄 알았어. 이번엔 콩나물이랑 갈비랑 아구랑 이렇게 쓰리 콤보 넣고.
양념 베이스는 비슷해서 나는 만약에 고기랑 해물을 같이 먹고 싶다 하면 아갈찜. 나는 해물을 많이 먹고 싶다 하면 뭐 해물찜이나 섞어찜. 이것도 잠깐일 거예요. 네. 새우찜. 새우튀김은 그냥 새우튀김만. 전복도 있어. 저 산해진미 다 들어갔네. 산은 아니고 해진미. 나도 얘가 좋다. 아갈찜이 고기도 먹고 해물도 먹고 있어서 좋아. 밥 볶아 먹어야죠. 없어. 콩나물 뿐이야. 콩나물 이쪽으로 옮긴 다음에 해물탕을 이쪽으로 땡겨요. 볶음밥 이거 가져가야 되죠? 두 개만 해주세요. 놀라셨다. 그만큼 많다는 거야. 나만 그렇게 안 놀랐나? 세 개 해주세요. 세 개? 네. 엄청 포짐해. 첫 입. 오, 와. 그 어떤 맛이냐면 급식 먹을 때 꽃게탕인데 맨 밑에 제일 오래 끓인 그 찌꺼기 뭐라 하지? 액기스 그 맛. 깊다 맛이. 내 표현이 딱 맞죠? 빵. 진짜 볶음밥은 맛없기가 힘든 음식이야. 볶음밥 뜨고 그 남은 콩나물 올려서 먹는 거 알죠? 이렇게 이렇게 와 이거지. 김에다가 이것도 김도 그거 생김이요. 생김 볶음밥 넣고 콩나물도 넣고 이렇게 오! 아구찜 발견. 아구 발견. 어. 와 이거 소주. 이거 소주. 와. 굿. 남은 음식은 다 포장. 짠! 이렇게 남은 음식은 포장을 시켰고요. 여기는 마석에 있는 아구작 아구작인데요. 저는 아갈찜이랑 섞어찜을 먹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갈찜, 갈비가 같이 있어서 더 좋았고요. 베이스는 비슷해요. 그래서 해물을 더 좋아하시면 해물 많은 거, 고기도 같이 먹고 싶다면 고기 같이 있는 거 이렇게 드시면 될 것 같고, 해물탕은 술을 부르는 맛입니다. 조심하세요. 저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소개시켜주신 구독자분 순산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는 그냥 올게요. 촬영하고. 아, 잘 먹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분위기 나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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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